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했을 때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멘. 아멘 해놓고 지키지 않고, 아멘 해놓고 잊어버리고, 아멘 해놓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30절로부터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그랬을 때도 역시 아멘 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것이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칠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그랬을 때도 역시 이 똑같은 동일하게 마리아는 아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4절 보면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 그 말을 모두가 다 이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했던 것이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아, 이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의도대로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끌려나와서 거기서 해방을 맞아서 성전도 새로 짓고 나라의 기초도 새로 세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제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병든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을 갖다 드리고 눈먼 것을 갖다 드리고 이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소출이 없고 자기네들이 유익이 없는 그런 엉터리들을 갖다가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를 막아버립니다. 그 연기가 연기도 맞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내가 더 이상은 도대체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배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가 훼손되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레벨이 맞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놓고 여기 화려하게 차려놓고 뭐 큰 행사를 해가면서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져 있나 이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환경에 닥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이 없다면 무엇과 똑같느냐?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죠. 여러분 영이 없으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왜 줬습니까? 이 영혼을 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죠. 제사를 멸시해놓고 그래놓고도 언제 우리가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갖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이 스타일이 예식장 가는 것만 또 못해서는 안 돼요. 잔치식 가는 것만 또 못해서는 안 돼요. 종독에게 드려보아라. 받겠느냐?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을 왜 하고 쉽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주 5일이니까 쉬지만 토요일날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토요일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내일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나님 내일 예배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런 준비하라고 우리가 토요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을 갈 때 준비하듯이 선풍을 갈 때 우리가 가슴이 설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다 모여있다고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마음의 신령함이 주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전에 불이 꺼져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온전한 예배로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이전에 성전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하되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예배의 성공에 야곱을 보십시오.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았던 형이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입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뭐하러 가는가? 일요일날 뭐하는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저들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정말 깍듯이 하는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배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 감히 손대지 못하고 주일날에 감히 타협하지 못하고 주일날에 감히 우리들에게 야 너 혹시라도 일요일날 나랑 같이 낚시 갈래? 이런 말조차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아니야 쟤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그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는 생명 걸더라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말씀의 약속의 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 너무나 많이 타락되지 않은가. 아니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적인 의식.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어떤 그냥 형식적인 의식을 갖추고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모임을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죠.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믿는 자들이 타락할 때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 가뭄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외적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면서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타락할 때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고 지식적인 교회 그리고 논리적인 교회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교회 탈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고 여기에는 재앙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예요.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순종입니다. 아, 걔는 참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와 부모의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말 듣지 않으면 그게 남이지 무슨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그냥 한 집에서만 있을 뿐이지.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는 반드시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순종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잘 듣는다가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지요. 예를 들어서 물을 떠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에게 물 좀 떠와라. 그러면은 물 떠와라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듣는 건 뭐죠? 직접 물을 떠와서 순종을 해야만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말은 듣죠. 물 떠오라 그랬구나. 말을 들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해야 물을 떠오려면 물을 떠갖고 와야 그게 말을 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귀로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까지 해야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듣고 네 그리고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잘 듣기만 한 것이지 제대로 된 순종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잘 듣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외워야 소용없어요. 단 한 단락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신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경은 항상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자, 신명기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삼가 들을 때.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자, 열왕기상 2장 4절 한번 더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삼가 들을까
그리고 순종할 것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듣고만 있을 뿐이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마리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게 오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처녀지만 수태를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마리아를 얼마나 찾았을까? 아니 어떤 여인에게 가서 내가 아직 시집 안 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저는 못해요. 그럴 여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처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또 A라는 처녀에 가서 야 너 처녀지? 내가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될 것인데 내 몸을 좀 빌려줘라. 안 돼요. 저 돌에 맞아 죽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천사가 또 딴 데 가서 또 B라는 집에 가서 같은 이야기에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혹시라도 수십 년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는 가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야. 너 은혜 받았어.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인데 네가 가할 수 있겠냐? 아우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알을 낳지요?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단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같이 주의 계집정 예언이 주의 계집정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결국은 천사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뭐 이러한 일을 해라. 내 맡은 직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내게 맞춰준 소임, 직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아멘.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에도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둔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이제 곡식이 다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다 휘어졌는데 우리 눈에는 전도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누구를 전도하지? 우리 눈에는 야 이거 요새 전도가 막혔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휘어져서 베야 될 곡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한 영혼 구하라고.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한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되지 않고 막 부어주시는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서 휘어져 정말 다 쓰러지게 되는 그런 빨리 곡식단을 빨리빨리 거두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곡식이 벌써 베일 때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리가 내릴 텐데 어떡할 거냐. 빨리빨리 베어서 곡가는 애 드려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때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가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가 말이야 할래? 네가 말이야 할래? 내가 말이야 할래?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는 그것과 똑같은 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쳐가 천사가 왔는데 지나가고 천사가 왔는데 지나가고 또 왔는데 지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 일로 바쁜 시대입니다. 물론 바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냐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란 말이죠. 그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시골을 내려가는데 정말 빨리 시골 가려고 차는 밀리지.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가려고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딱 그냥 부랴부랴 겨우 시골 가서 뭐하냐? 고스톱 친단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가서 휴게소도 안 들리고 가서 뭐하냐? 고스톱 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게 사실은 한 템포 늦으면 바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세상의 엉뚱한 일을 위해서 바쁘단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리고 굵은 몇 개를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바쁘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섯 절을 한번 우리가 쭉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배설했어요.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17절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일치하게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데 다 바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밭을 샀어. 그래서 못 가는데 미안해. 내가 거길 왜 가 그것도 아니에요. 미안해. 아주 그럴듯해. 근데 미안해서 안 가나 큰 소리 지고 화를 내면 못 가나 안 간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못해서 그거나 나 하기 싫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안 한 건 똑같은 겁니다. 죄송한 마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로 와야지. 죄송하다고 그걸 안 해버리면 나 싫어요 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가 그거예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간다 그 말이죠. 19절을 볼까요? 또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도록 하라. 소 다섯 개를 열 마리를 샀는데 이거 이 녀석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잠깐 좀 내가 꼭 시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용서하라. 미안해 이것이죠. 미안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소리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난 지금 부인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일이 해가지고 일치하게 다 안 거다란 말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바빠요. 다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해서 예배 죄송합니다. 나 안 가요 그러지 않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떡하죠? 한 번만. 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나 예배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교회를 왜 가요. 이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래 못 갔든 저래 못 갔든 안 간 거는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죠. 27, 28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 때문에 못 갑니까? 먹기 때문에. 먹으러 또 마시러 사고 팔고. 요번에 집값이 3배로 뛰었대. 나 저기 세종시에 가봐야 돼. 요번에 저쪽에 영종도에 땅이 올랐대. 나 오늘 부동산 업자하고 만나기로 해서 가봐야 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요번에 거기 오픈한대. 나 가서 줄 서야 돼.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제가 왜 주일 예배와 하나님과 이런 것들이 결부해서 하냔 말입니다.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근데 왜 예배를 빠지냐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말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 27절에 있는 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는데 몇 명만 들었냐면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만 구원합니다. 그것이 한 명이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을 쳤는데 120년 동안을 지은 보람도 없이 거기 탄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날 같이 교회는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 정말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8명밖에 안 남을지도 몰라요. 물론 구약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며 성도라고 다 성도며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너의 물질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좀 동행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달란트 그걸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 누가 아멘하며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말할 자가 과연 누가 있으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소금과 빛의 역할로 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부르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 물질을 줄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진 달란트를 좀 나에게 타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 과연 누가 아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조금만요.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밭을 사서 그 밭이 어떤가 보고 오고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보고 왔을 때 이미 잔치자리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늦는 것이에요.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잔치자리에 문이 닫힌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늦추다가 다음으로 미루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쓰겠다라고 할 때 아멘, 지금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라는 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찾고 계십니다. 왜? 엄중한 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일할 자가 적습니다. 말씀을 맞추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요, 식당에서 밥도요, 사람을 사서 해요. 청소도 용역을 써서 합니다. 모든 일 하는지 다 자기 하나, 구역 예배도요 제대로 드리지 않은, 교회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말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과연 그 껍데기를 보시겠습니까? 알 자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과 합해진 몸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함께한 몸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 주여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